4월달인데 날씨가 아주 또 춥네요. 영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아계가 이제 수령하면 자아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국말로 요법연화경열의 수량품제 16다득불례 소경제급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요법연화경열의 수량품제 16다득불례 소경제급수 무량도 천만원 제자 성기 하고 나오죠? 왜 그러냐 합니까? 이 열의 수량품 자괴라고 하는 게 성부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성부를 위해서 죽은 망자한테 천천히 원래 독정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한자 한자 음미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득불례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예? 자득불례 소경제 읍수하고 하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험한 것이 일본 무사입니다. 아마 죽기 전에 절에 다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죽기 전에 절에 다녔을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들이 군대 가면 네? 아들이 또는 외국에 나가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데리고 가서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우리 아들 군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요. 그럼 그 스님이 그냥 군대도 아니고 전쟁통에 끌려가는 거야. 그럼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네? 이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 기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한테 그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럼 나는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신청하잖아요. 스님한테 우리 아들 무사히 갔다 오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일반 절에 가면은 기원 신청을 하는데 예.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라고 나는 백용생을 다섯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기원이랑 기도는 그 강렬한 염이 틀리죠. 네? 쉽게 말을 하자면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거나 점 보다가 굿하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화면에도 나오잖아. 무당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가 안 되겠으면 굿합시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굿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각 종단에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어요. 기도라고 특별한 기도라고 하는 방법 그게 일연종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백일수행에 나온 선생님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청합니다. 당연히 내 아들이 군대를 가면 내가 절에 다니고 절에 스님이 백일수행을 나온 스님이면 가면은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럼 기도하는 스님들은 경전을 어떻게 읽어요? 좀 전에처럼 자득불례 소경제급수 왜 빨리 하냐 하면 그만큼 염이 강해지는 거예요. 빨리 한다고 해서 염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이 빠르다고 해서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할 때는 그 말이 점점 빨라져. 전장의 북소리랑 똑같아요. 그게 북소리 이야기도 그렇다면 했지요? 그죠? 북을 천천히 치다가 점점 빨리 칩니다. 어떻게? 심장고동처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는데 심장이 천천히 쿵쿵쿵 이렇게 울려요? 쿵쿵쿵쿵쿵쿵쿵 합니다. 그게 기도 소리.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 일본 장수인 그한 것이 네? 왜 거기서 그런 소리가 들렸냐 하니까 출전하기 전에 기도 받고 온 거야.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이야기를 해봤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그때 저 뭐야 서시하는 거 올렸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천재적인 시인이 한 35가지만 살았어도 노벨 문학상 충분히 받고도 남았어요. 지금 시기에 태어났으면 나라에 힘이 있었다면 그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지요. 그죠? 그래서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든가 일본을 가든가 했었어요. 자기 주장이 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 다 정리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미국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 단위로 갔어요. 유학이란 개념으로 갈 수가 없었어. 지금은 어딜 가요? 지금은 미국을 가고 중국을 가죠. 2000년대에 2000년대에 자식들 저 뭐야 중국 유학 보낸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지금 다 망했지. 두목이랑 싸이가 좋아져가지고 그때는 미국 유학을 갔고 그전에는 어디를 갔냐면 일본을 유학하러 갔어. 일본에 공부하러 갔어. 당연히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 나는 세종들고 싸우는데 적에선 뭘 들고 싸워? 소총을 들고 싸우잖아. 소총이 뭔 줄 알아요? 네? 총이야 총. 나는 세총을 들었는데 저기서는 소총을 들었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 방패로 맨 앞에 나가 내보내는 거야. 누가 위정자들이 누구를 가난한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총 기술을 배워와야지. 어디 가서 배우는데요? 적국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런 세상을 우리 조상들은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윤동주 시인이 27살에 죽었는데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네?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 저 뭐야 읽어봤자 그죠? 뭐라고 했냐면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러움이 없도록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걸어가야지. 오늘 밤도 배리 바람에 스친다. 그 당시에 미야자와 겐지라고 하는 일본 지인이 있었어요. 그 문학적 소양이.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사람의 시가 널리 알려져 있어요.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 없이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하루 동안 현미 사학과 미소와 적은 양의 야채를 먹고 모든 것을 자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잘 보고 들어 이해하고 그리고 잊지 않는 들판의 소나무 숲 그늘을 작은 초가집에 살며 동쪽의 병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가서 간병을 해주고 서쪽에 지친 엄마가 있으면 가서 그 뺏단을 짓고 남쪽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시시하니까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에는 눈물을 흘리고 살살한 여름에는 거슬렁 거슬렁 긋고 모두에게 엉청이라고 불리며 칭찬받지도 않고 욕도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이 아메니모 마켓이나 비에 그치지 않는 영어 번역본도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학교에서 모든 학자들이 이 글을 읽고 학생들한테 가르치. 만약에 윤동주 시인이 그 당시에 조선이 조금만 힘이 있었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왜 서시가 되었던 아메니모 마켓에서 비에로 지지 않고
한편 이걸 왜 내가 소개를 하냐 하면 가만히 읽어보면 무판경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법화경의 사상이 뭐냐? 우리는 불교를 하고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 네? 불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에 법화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사람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전에 서시도 그렇고 얼마 안 되는 문장이지요? 아메니모 마케서라고 하는 구조는 좀 깁니다만 어려운 글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네? 노인이 한탄하면 가서 달래주고 병자가 있으면 거들어주고 싸우는 데가 있으면 그 싸움을 말리겠다 하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욕심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웃으며 살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서신은 어때요? 네? 입생에 이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요. 하나하나의 슬픔을 느끼는 거고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족적인 아픔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을 떠나서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 나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하는데 법화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법화경의 방편품은 유불여불이라 그랬어요. 너와 내가 그죠? 법화경의 수량품은 불급대중이라 그랬어요. 부처와 같이 대중이 더불어라 말했죠? 부처와 더불어 대중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네? 뭐냐 하면 이 괴로운 사바세계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자. 왜? 내가 살아가고 내 아들이 살아가고 내 부모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다같이 힘이 들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보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잘 살아보자. 우리가입니다. 너와 내가. 너와 내가는 구분이 되지요. 이캉내캉이 아니야. 그 너와 내가가 합쳐진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잘 살아. 욕심내지 말고 제발 화내지 말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문병을 하고 힘들어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도와주고 싸우는 곳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시키고 죽은 사람까지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모두가 죽어가니 언제까지 그 천년만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는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되고 장년은 노인이 되니까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법화경이고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미야자와 겐지도 그렇고 그 법화경 미야자와 겐지의 사상은 상불경보살 공부입니다. 단행 오직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쪽에 누가 있으면 도와주고 서쪽에 누가 있으면 도와주고 이쪽에 있으면 누가 도와주고 나는 오로지 화내지 않고 웃기만 하겠다. 상불경보살 공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야자와 겐지는 법화경이 엄청난 신자였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스님들보다 이 사람을 더 많이 따랐어. 왜? 법화경을 실천하니까. 법화경을 실천한다 하는 것은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예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어떻게 죽을 건가.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여자가 견지도 그렇고, 이 시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대승인님이 그래 했어요. 오늘은 무소유를 주장하다가, 네? 집에 가보니까 풀소유가 돼 있어. 그래놓고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방송활동 안 할게요. 난 더 이상 이제 안 할게요. 라고 했다가, 한 몇 년 지나면 또 슬그머니 기어 나오죠? 유네인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마약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이따가 한 3년 지나면, 예? 모든 사람이 다 잊은 줄 알아. 자기는 잊고 싶은 거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잊은 줄 알아. 그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나면 그것도 아니야. 3년 동안 그 미안한 감정을 닮아서 미안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잘못을 사과했나 하면 그거 안 돼. 그냥 집구석에서 가만히 밥만 먹고 있었어. 그러고 다시 기어 나와가지고 뭘 해요? 또 활동을 똑같이 하는 거야. 또 좋다고 열광하고. 근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뽀록나죠? 그죠? 세월이 지나면 뽀록나요. 손가락질 봐. 복수는 달콤하다 합니까? 복수는 허무하다 합니까? 예? 복수는 달콤한 것 같아요? 허무한 것 같아요?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아니, 뭐, 막창 드라마에 많이 나오다가 저 남자가 내를 찾는데, 예? 그 결혼식에 가가지고 뭐 똥물을 부었더니 뭐 저 뭐야. 애기 하나 빌려가가지고, 여보, 아들아, 아빠라 그래.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왜. 예? 뭐, 원수는 외남부에서 만난다라고 들끓하고 배웠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고 딸이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걸 안 해봤어? 저 사람이 왜 저 여자가 뭐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서 쓰리가 내린다며. 남편이 모여가지고 남편한테 이상한 밥에다가 이상한 거 넣고 해본 사람 좀 만들어 봐봐. 침뱉어 본 사람. 없어? 왜? 군대 있을 때 스님이 뭐 시키면 급히 타오르고 급히 침뱉고 그래 하잖아, 왜? 예? 복수는 달콤해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해봤구나. 복수는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예?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을 한번 해봐요. 하늘에 맡겨? 비자모신한테 맡겨? 가만히 내버려 둬도, 네? 살아간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딸들이 하는 거 봐봐. 그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 아니, 오만 딸들도 내한테 문자 다 보내겠네. 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키웠잖아. 그거를 보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줄걸.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과라고 합니다. 네? 원인과 결과라고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연이라고 해요. 네? 인을 연결시켜준 거예요. 인을 심어놓은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그게 연이 되어서 오는 거죠. 그죠? 어떤 행동이 나중에 그 결과가 되어서 와요. 아니, 그냥 뭐, 저 일반 사람들이 단순하게 땡 하고 태어나서 땡 하러 죽는 순간이 끝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지가 잘 살려고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 있어?
황금이 목적이라 환경을 움찔리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황금이 자기한테 남겨주는 게 있어요? 형제간의 싸움밖에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소송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불교를 하는 우리는 네? 땡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간도 있지야? 그죠? 그 다음 순간이 어때? 살았어도 지옥이고 죽었어도 지옥이에요. 사바하 봤어요? 사바하? 네? 사바하에 보면 왜 그 뭐 사천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교조한테 속기갖고 자기는 불교를 저 뭐야 에? 교조의 말을 뭐 새로운 뭐 뭡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다니지요. 그죠? 사명인 줄 알고. 근데 밤만 되면 어떻게 막 귀신이 내려오고 막 잠을 못 자 괴로워하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짱모 같은 자식인데 본인은 매일 밤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좀 전에 미야자와 겐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있지 않는 들판의 소나무 숲 그늘의 작은 초가집에 살며 모두에게 멍청이라고 불리며 칭찬받지도 않고 욕도 먹지 않으며 그런 사람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소욕지족이죠? 그죠? 조그마한 것에 만족함을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다니까 시탁반의 무소유 같은 게 나오다. 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만족함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저래. 아유, 선생님, 내 팔자가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요? 그러는데 내가 조목조목 따져보거든요. 네? 나이가 80이야. 자식들이 장가를 안 가서 괴로워 죽겠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괴로워 죽겠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좋습니다. 80인데 80대 할머니들 다 모아. 1000명이 모였어. 그중에 자식 3명인데 네? 자식 3명 중에 80이니까 자식들 나이가 50이 다 넘었잖아? 자식 3명이 죽거나 아 자식 3명이 다 살아있는 사람 남겨요. 몇 명 남겠어? 1000명에 1000명 남겠어요? 아니죠. 그럼 그 자식 3명 중에 다쳐서 크게 다치거나 또는 뭔가를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도 또 빼. 몇 명 남겠어? 그럼 그 자식 세 명이 예?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엄마 집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얼굴 안 붉히고 예? 2박 3일이고 4박 5일이고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 남아. 몇 명 남겠어요? 돈이 없다 그랬는데 자식 세 명이 집이 개인적으로 집이 다 있네? 예? 뭐가 됐든 그럼 그 없는 사람들 또 빼. 몇 명 남겠어? 그 다음에 엄마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쫓아와서 그 사주는 몇 명 남아요? 결정적으로 엄마 손잡고 절에 같이 오는 자식 몇 명 남아요? 그 천 명 중에 몇 명 남을 것 같아 모르죠. 그런데 자기는 불쌍하다. 처음에 뭐 어머니가 통화도 징집을 막 그래가지고 내가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러냐고 아, 뭐 그래 자식이 7명이야 네? 어머니 90 넘어 돌아가셨는데 7명이 있는데 죽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 집이 복받은 집이에요. 그 자식들이 또 다 모여갖고 하고 웃어. 1년에 한번 모일까 말까 하지만 어쨌든 그럴 때 모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행복해 보내네요.
법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윤동주 시인처럼 미하자와 김지처럼 불행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겨울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한 우리는 법화경을 하고 있고 그 법화경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법화경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